오늘부터 17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사도신경의 말씀, 사도신경을 이제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신경입니다. 강해 설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의 책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성경의 다섯 번째 책, 아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 공동체로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문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한번 필이 꽂혔으니까 믿어볼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위에 내가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맞아요, 아는 것 이상이지만 아는 것을 제외하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내 믿음이 시험이 닥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확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내가 믿는 내용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믿니?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죠. 그대로 이제 그 인용을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너희에게 누가 되는가? 이 믿음의 내용을 알고 그 믿음을 시인하는 자들이 되라. 믿음을 내가 선포하고 시인하는 자가 되라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이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옵션이 아니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를 시인하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 본다면은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이 사이비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래서 이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나 활동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겉으로는 교회 같아요. 겉으로는 그냥 기독교 교회라고 자신들을 스스로 소개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들은 그 양의 가죽을 쓴 이리다.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 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무슨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 이 정통적인 기독교는 역사적인 그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갑자기 뭐 20세기에 아니면 10년 전에 갑자기 누가 내가 보혜사다에 갖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을 지나면서 역사에서 증명이 되고 증언이 되고 역사 가운데서 열매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교리예요. 그런 면에서 이 그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나의 자식들이, 그쵸? 이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의 이 헛된 가르침에서 그들을 바로 우리가 잡아주기 위해서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역사적인, 정통적인, 성서적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처음부터 사도들의 가르침 밑에서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을 주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그 모든 계시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온 세상에 활짝 열어졌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마다 처음부터 사도들의 가르침 밑에서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밑에서 그들이 아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띄어졌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계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나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항상 그 토대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전해지면서 이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펼쳐지는 가운데 역사를 보면은 8세기 기원 후 8세기 초에 그러니까 AD 700년 초에 이것이 Textus Receptus라고 이것이 공인된 공문서로 모든 교회에게 이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신경.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역사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독교가 세워졌는데 역사적인 성서적인 기독교의 교리가 근본적인 교리, 기본적인 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그 사도들의 신조 그래서 사도신경,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단이 많이 있죠. 주님의 정통적인 기독교 그 교리를 갖고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교단들이 참 많아요.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이 이러한 교단들의 이름을 또한 사용해갖고 속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정통적인 교회들 간에 교단들이 있는데 이 교단들을 막론하고 교단이 있다는 것은 배경은 조금씩 다르고 그들의 강조 포인트는 조금씩 다릅니다. 스타일도 조금씩 다릅니다. 전통적인 장로교회와 오순절 개통의 순복음교회 예배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면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막론하고 역사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따르고 믿는 자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하나인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주님의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천년, 처음 천년의 역사를 보면은 이 그 기독교인들 지식, 기독교 지식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도신경도 그 8세기, 기원 후 8세기 초에 쓰여졌기 때문에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라틴어의 첫 번째 단어가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내 믿음이 이렇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믿음의 신조로, 사도들의 신조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포하는 사도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 내용은 다음 주부터 17주에 걸쳐서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크레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예배를 올려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따발청처럼 전 나가서 전제를 만지지 않으면 보통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빨리 갑니다. 예배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예배 순서 중에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할 때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저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그냥 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배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리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단계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첫째 단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본체 그는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후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들과 같이 사람과 같은 레벨에 같은 차원에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받은 창조물들과 같은 레벨에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모양을 입으사.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 안으로 사람의 살과 육신과 이 뼈와 근육 안에 자신을 스스로 갖추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위대해서 하늘과 우주를 다 사용해도 그의 영광을 담을 수 없을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자신을 인간 속 안에 몸 안에 갖추십니다.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복종하는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지배하고 장악하고 사람들을 굴리고 그러한 자리로 오신 주님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종의 자리로 오시어서 복종하는 예수님이 되셨고 다섯 번째 단계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다섯 단계를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높이시어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을 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셨나요? 예수를 내가 시인한다는 것, 예수를 내가 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액트입니다. 그 예배 행동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모습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목숨을 이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이 이제 희생을 했죠.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런 분들이 왜 순교를 했는가 보면 예수를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일제시대에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왜 순교를 하였나 보면 주님을 시인했기 때문이에요. 시인을 안 했으면 살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제로 시킨 그때 그 일제강점기 시대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신앙의 양심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주는 오직 주님입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신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조용히 했으면 순교 안 당합니다. 몰래 내 믿음을 몰래 감추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신을 한 것 자체에 그들이 이제 격려해서 죽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본다면은 마귀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주로 신만 안 하면 가만 놔둡니다. 근데 예수를 주로 신을 할 때, 예수를 주라고 선포를 할 때, 믿음을 선포하고 내가 신을 할 때 이것이 예배가 되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예배를 가로채는 자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를 자신이 받으려고 하거든요. 자신이 숭배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공격을 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있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전능하시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당신의 아들을 향해 내가 시인을 할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발청처럼 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사 전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예배입니다. 주님, 나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예요. 이것 역시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권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사람들이 주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가리켜 엘리야,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오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름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부모가, 나의 부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의 사랑방장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한 것은 너의 믿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엄청난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마음에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들으셨나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대답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삼아갖고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내가 기도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게 되리라.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했더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선포했더니 주님께서 그 선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며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지옥의 권세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힘으로는 능력이 없지만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장애인을 가리켜 그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을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예요, 권세. 그렇죠? 이 선포가 권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입으로 신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지만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밖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파시티브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파시티브하게 그리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깨우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두운 그 왕국에서부터 빛의 왕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엄청난 능력인데 그 지배권, 마귀의 지배권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풀어져 자유롭게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셨나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니. 거기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권세. 어두운 권세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권세, 능력. 이 마귀의 쇠사슬에서부터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권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그래서 아시길 바라요. 우리가 살면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첫 시간에 믿음을 고백하며 내가 신앙을 고백을 믿음을 선포하면서 할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는 두려움으로 둘려싸움을 받고 절망과 아픔으로 구름 사이에서 구름 가운데 내가 왔을지 모르지만 내가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이 검은 구름이 다 물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것이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 위에 음부의 권세를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과 하늘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죠?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배경이 다양하고 교단이 다양하고 스타일이 다양한데 우리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 뭐 그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 침례교 이렇게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단이 없고 독립교회입니다. 모두를 이렇게 포함할 수 있고 모두와 합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다들 배경이 어느 정도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전통이 조금씩은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갖고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 위에 근본적인 믿음의 기둥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포,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가 있지만 아프리카에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미에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스타일이 다 다른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전통과 문화가 다 다를지라도 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좀 서로 통하지 않고 배경이 완전히 다를지라도 같은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의 역사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역사,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살았던 성도들, 그 전에 구약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또한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올 장차 올 우리 후손들 중에 믿는 자들과도 하나인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신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믿음의 이 거인들이 나와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두절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굉장히 예상 밖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예상 밖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인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약속을 주셨지만 궁극적인 약속, 완성되는 약속,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인 약속만큼은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러니까 릴레이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릴레이 경주를 하게 되면 앞에서 뛰는 자가 있지만 그 다음에 바통을 잡고 뛰는 자가 분명히 있고 그 바통을 잡고 그 다음에 뛰는 자가 있고 그 바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뛰다가도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통을 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만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전체가 모든 역사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고 그 나라는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11장 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 때문에 담대한 결정을 합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어느 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75년, 그 수천 년 전에 75세가 돼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마지막 생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땅을 차지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직도 나그네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이 천막을 치고 있었다. 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City of God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장차 이루어질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내 생애에 주신 많은 약속이 있지만 궁극적인 약속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는 믿음으로 자손들을 키우고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는 완성이 되면은 우리 모두 다 fully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언젠가 컴플리션이 되면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샬롬과 평화가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이것은 역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우리 후손들과 함께 이루어나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것 정도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의 미신 종교와 이 세상의 이 토속 종교 아무런 다름이 없습니다. 그거 이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 나라를 위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할 일이 이것이구나. 통일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며 우리 자손들과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것이구나. 그래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역사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때도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였고 오늘도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믿음을 선포하면서 역사적인 기독교, 이 역사적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하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평적으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역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우리가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분단되어 있는 나라,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됨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이 되고 계신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믿음 선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어떤 교단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주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위에 있잖아요. 교회보다 크고 나라보다 크고 교단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주님을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원코리아가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남한 분들과 이 탈북민들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다르죠. 어렸을 때 외국 가서 외국물을 하도 마셔갖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좀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이제 훨씬 더 이 된장이 좋고 케첩보다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 달라요. 달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근데 다른 것을 외면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포니가 있고 다양함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탈북한 청년들, 남한 청년들과 고려인, 조선족들 다 달라요. 외국에서 온 청소년, 이 청년들 2세, 3세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님 안에서, 한 주님의 비전 안에서 원코리아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기서 하나가 되는 가능성이 없다면 통일이 되어서도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크고 기본적인 그 믿음을,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가 될 때 서로 축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다양성을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우리가 축제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신앙 고백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앙 고백.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다. 나도 이것을 믿습니다. 나도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큰 그림으로 한 방향을 향해, 한 나라를 향해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배 때에 그냥 한번 지나고 가는, 지나고 마는 그러한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권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됨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리에 모일 때마다 하나됨을 축제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며 주님의 권세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는 주님의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믿음 선포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겠다는 결단, 믿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권세를 알고 누리는 자리로 나가겠다는 결단,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됨을 축제하는 자리로 나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께서 권능으로 세우신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다양한 자리, 다양한 이념, 다양한 생각을 갖고 모였지만 믿음은 하나입니다.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아 한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역사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됨을 우리 인식하고 축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은 예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또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그의 어둠을 물리치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들로 이제 공동체로서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운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승리케 하셨네.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할렐루야.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세계 위에 하늘에, 세계 위에
우리의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님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알렐루야,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님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 온 교회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세워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교회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예수로 믿습니다. 주님의 깃발 들고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교회 위에 분열은 그치고 아멘. 하나들 한국 교회 위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들 남과 북 사이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이 사회와 지역 위에 하나 될 수 있게 분열을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행하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보내주시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믿음과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세대와 분단되고 분열된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북한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에,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